군산형 일자리에 이어 익산형 일자리가 추진됩니다. 군산과 같은 투자 촉진형으로 하림과 식품 클러스터 입주 업체들이 참여하는데요. 익산 역시 노사 합의가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익산 지역의 노와사 그리고 민간과 정부기관이 익산형 일자리를 위해서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청년 측은 이른바 쓸만한 일자리에 대한 갈증을 호소했습니다. 회사 근로 조건이나 노동 강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라고 청년들이나 다른 분들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실정에 맞게 급여 확대를 강요하지 말고 수용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업들이 역량을 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일자리 확대를 위해 무조건 노동자의 양보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협의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단체 협약을 제안하는 것 같이 노동자 기본권에 대한 사항들까지 이제 제안하면서 그 공동의 이제 목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익산형 일자리는 군산형과 같은 투자 촉진형으로 근로자의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을 주로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강원도가 시행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참여 기업은 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과 하림이 주 대상이며 여성과 주부의 경제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일주일에 3, 4일 근무하는 탄력 근무제가 협의되고 있습니다. 제조업들이 침체되어 있던 지역으로서 군산 못지않은 고용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에 있는 노사 민정 모두가 공동된 문제의식을 갖고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보자. 익산시는 노사 민정 합의만 이뤄지면 곧바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응모해서 정부 지원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호남의 3대 도시이면서도 오랜 침체를 겪고 있는 익산시에 새로운 익산형 일자리 사업이 활력을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